안녕하세요. 들어와 TV 송금닷컴 네, 안영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송금을 봐드릴 상대는요, 지금 40대 후반, 올해 48살이고 지금 광고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일단은 앞날의 인생관과 재물복, 그 다음에 건강, 그세 가지를 가장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사항을 오늘 성금을 통해서 제가 분석하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제가 처음 찍어봤는데요.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제가 일단은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그다음에 운명선, 재물선, 사업선. 이게 이제 기본 3대선하고 이 세로 3대선이 원래 가장 진하게 좋게 나와야 그 사람이 운명도 순탄하다. 인생에 뭔가 의미 있게 보낸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제가 지워보고 처음부터 다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여기에서 생명선이 이렇게 쭉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두뇌선이 아주 진하게 나왔죠. 그다음에 감정선도 아주 진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운명선도 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여기까지 잘 나왔어요. 여기서 끊겼네요. 그 다음에 재물선도 자, 감정선 위에서부터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선도 잘안 보였지만 사업선도 보면 이렇게 쭉쭉 좀 나와 있어요. 조금씩. 자,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두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사실은 손금을 해석을 하기 위해선 그 보조선들 뭐 이렇게 금성대 비슷한 장애선 이런 선들 예, 그다음에 이런 영양선들 그다음에 여기도 빠졌네요. 여기 선들이 있는데 이중 두뇌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선들을 잘 파악을 해야지 정확한 손금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잠시만요. 그 선들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초가 좀 이렇게 잔선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상초는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그 이게 뭐죠? 이렇게 목 위에 있는 부분까지 그거를 관할을 하는데 임파선이나 편도선 그다음에 그 갑상선 뭐 그런 부분들 좀 기운이 약하는 그런 기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아주 진하게 손금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두툼합니다. 이렇게 두툼하고 자, 이렇게 봤을 때도 꽤 두툼합니다. 자, 이제 이런 손금들은 원래 활동적인 그 활동적으로 생활을 해야 아프지 않는 그런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인 본인의 기질 자체가 굉장히 활동적인데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연구한다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명선은 아주 잘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딱그 가는데 이게 여행선입니다. 여행선은 그렇게 크게 큰 의미가 안 둬도 되고요. 이렇게 지선이 쭉 나왔고, 자, 이런 부분 이 나이대 지금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이 나이대에 뭔가가 변화가 있지 않나. 여행선 말 그대로 여행선입니다. 뭐 본인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간다든가 아니면 이때 뭐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뇌선 아주 진하게 잘 나왔죠. 두뇌선이 이렇게 진하게 잘 나왔다는 것은 의지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의지력이 강하고 본인이 하고자 있는 그런 것들로 굉장히 뚝심을 갖고 할수 있는 그런 그 성품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중 두뇌선 이렇게 쭉 나는데요. 이중 두뇌선 특성은 머리가 영리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형으로 뻗어 있고 이쪽으로 자 제2화성구와 월구의 가운데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문과 출신보다 이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과. 이과 계통. 그래서 계산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이로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정선을 제가 주로 얘기할 건데 감정선이나 자 이쪽 재물선이나 자 운명선 이렇게 좀 있는데 이 감정선도 보시면 진합니다. 이 감정선의 건강을 담당하는 것은 심장 질환, 그 다음에 폐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건강하고 좋습니다. 정신력도 좋고요. 아까 이렇게 두뇌선도 진하고 원래 감정선만 이렇게 잘 나온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일직선 쭉 나왔고 그렇지만 이 두뇌선과 생명선이 아주 진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매우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 감정선이 직선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좀 직설적이다. 직언을 잘해주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언.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하는 것보다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직언을 잘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성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가까이 보면 끝털이가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끝털이가 잔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본인 일이지만 남들에게 좀 이렇게 퍼주는 그런 스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감정선에서 보면 이렇게 지선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해선이라는 것인데요. 별로 좋지 않은 선입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배신선 그런 선인데 이 비해선이 있으면 이 나이 구간 이 나이 구간에 40대에서 50대 사이의 나이 구간에 아니면 30대 후반 정도에서 40대 그 구간에 비해선이 생깁니다. 이 나이대에 본인이 배신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아프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나이 구간에 지났을 때는 어쩌면 나이 드신 분이 먼 친척이나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0대에 이런 비해선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살펴볼 그런 나이대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정선에 봤을 때이 비해선 말고는요. 다른 부분은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감정선에서 지선 나왔고 두뇌선에서 또 이렇게 쭉 나온 게 신비십자형입니다. 이 신비십자형은 적어볼까요? 신비십자형인데 자, 이 신비십자형은 주로 어떤 역할, 어떤 뜻을 말하냐면요. 신비스러운 일들이 말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일이 터졌거나 본인이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구설수나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상의 음덕 그런 걸로 막 도와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크게 나지만 자동차 사고 나면 기본적으로 많이 팔이 부러지거나 뭐 크게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의 성품은 골절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다치고 넘어가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성품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아주 잘 됐을 때도 남들은 이 정도만 1부터 5까지밖에 잘 되진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 1부터 10까지가 잘될수 있는 그런 케이스. 안 되더라도 안 돼. 1부터 10까지 망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 1부터 5까지밖에 안 망한다. 그런 스타일로 아주 신비스러운 아주 좋은 손금이 타고났네요. 그래서 이 신비십장의 특이점이고요. 비회선도 특이점이고 이 비회선의 구간들은 반드시 또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굉장히 조심 건강에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배우자 영양선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배우자 영양선이 두 가닥 나왔네요. 그래서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네요. 결혼할 그런 그 운명은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쪽이 성이 잘안 보여서 그러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아주 잘 만난 케이스고요. 결혼을 안 하게 되면 혼자 살 그런 팔자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본인도 음떡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해서. 그래서 주로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처의 눈도 있네요. 부처의 눈도 있기 때문에 자비로운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물선을 한번 봐, 운명선이라 재물선을 봐볼 건데요. 이게 손금이라는 게 한쪽만 봐서는 안 되고 다 같이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고요. 세로 3대선은 기본 3대선, 세로 3대선은 운명선, 재물선, 사업선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운명선이 쭉잘 올라갔어요. 30대, 50대까지는 쭉잘 올리고, 50대 좀 넘어서는 이게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재물선이 잘 이렇게 받쳐졌죠. 이거는 뭐냐면, 돈복, 재물복도 있긴 하지만, 재물을 이렇게 습득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돈을 뭐 1,0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그 버는 만큼의 만족감이 굉장히 많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태양구에 위치한 이 재물운 같은 경우는 마음의 땅이라는데 본인의 행복감, 행복지수, 만족감, 그다음에 그 재물에 관련된 운뭐 그런 것들이 모든 게다 포함되는 그런 태양구 위치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으로 가다가 살짝 가다가 쭉하게 났다가 진하게 이게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장혜선이 또 하나 나왔어요. 이 진하게 나온 게 뚫고 장혜선을 뚫고 올라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해석을 좀 하자면 이때 구설수나 명예 불명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뚫고 넘어갔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고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투자에 조심해야 됩니다. 투자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고요. 자, 이런 부분에도 좀 뭔가 있습니다. 근데 귀인선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분의 전체적인 손금은 귀인선도 있고 배우자 양성도 있고 음떡도 있고 부처의 눈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주위에 덕을 많이 보고 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안 좋은 거, 안 좋다기보다는 그런 본인의 나쁜 운들도 이런 운들이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은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장혜선들이 이렇게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재물복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재물복이 하나, 둘, 세 가닥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닥이 두껍고 길쭉 올라가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세 가닥 올라가는 것은 본인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세 가지 이상이 된다. 그렇게 뜻을 해석이 되고요. 처음에는 사업선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사업선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있고 본인이 이제 이쪽 부분이 좀 허벌판이어서 좀 처음에는 걱정을 하긴 했지만 젊었을 때는 책임감과 그런 책임감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고
예, 사업선이 없는 그 구간에 운명선이 쭉 있고 재물복도 있기 때문에 아,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면서 저축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상이고요. 이 사업이나 직장의 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천연운은 괜찮네요.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허허벌판이어서 운명선이나 나름대로 재물복이 좀 아니 재물복이다 사업선이 없었는데 재물복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때 다른 걸 투자해서 삶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지금의 돈을 벌고 있으면 저축을 많이 해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행선도 조금씩 좀 나왔고요. 예. 자, 개운선도 있네요, 개운선. 네,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네요. 개운선이라는 게 뭐냐면, 10개 운입니다. 운이 열린다는 뜻으로 이 나이 때부터 계속 사업이 잘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운명선도 쭉쭉쭉쭉, 50대까지는, 지금 42번인데 50까지는 굉장히 잘 뻗어나왔고요. 예. 그 안에서 잔선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간 건 좋은 거예요, 선이. 근데 이렇게 내려온 선들은 별로 이렇게 그닥 좋지가 않거든요. 자, 이런 선들. 자, 그 성장원 욕구도 굉장히 많고, 예, 이렇게 장애를 지금 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예,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있지만 다 배우자가 지금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배우자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큰 그림만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런 짜실짜실한 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 3대선 중에 감정선에 대해서 직설적이고 직언을 잘해주는 아주 좋은 성격을 또 가졌고 창의력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창의력도 나름대로 있고요. 그중에서 재물운에 대해서 크게 언급해줬고요. 신비십자형, 그 다음에 비해선, 자, 그 다음에 이중두뇌선. 이렇게 있는 게 특이점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